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인프피가 좋아하는 락밴드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또 하드록 밴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락밴드들을 퀸, 라디오헤드, AC/DC, 메탈리카,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까지 짧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짧은 이야기와 함께 레인보우의 제가 좋아하는 곡을 하나 추천하려고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릴 락밴드는요, 딥 퍼플의 기타리스트 리치 블랙모어가 만들어낸 영국의 하드록 밴드 레인보우입니다. 딥퍼플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락밴드인데,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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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이 스모크 온더 워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타리스트를 했었던 리치 블랙모어가 따로 나와가지고 만들어낸 밴드가 바로 레인보우라는 밴드입니다. 레인보우, 무지개란 뜻이죠. 하드록 밴드인데 무지개란 뜻이죠. 굉장히 감수성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수성과 맞닿아 있는 그 시대, 그 시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무지개 밴드가 8장의 앨범을 내게 됩니다. 1975년도에 결성을 해가지고 앨범을 하나씩 하나씩 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곡은 바로 4집의 수록곡이었던 Since Been Gone 요겁니다. 영국 차트 6위를 했었고요. 미국에서 57위를 달성을 했던 1979년도에 나왔던 4집 앨범의 Down to Earth라는 앨범의 수록곡으로 이 곡이 가오겔의 Guardians of Galaxy 볼륨 3에서 메인 트랙으로 사운드 트랙으로 쓰였죠.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가오겔 3를 보면서 이 곡이 나왔을 때 정말 이 감독의 탁월한 센스에 감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 곡 자체는 신수 빈 건이니까 너가 떠난 이후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가오겔 3에서 떠남을 이별을 맞이하는 그런 곡으로는 굉장히 적절하게 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곡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만족한 미소를 지었었죠. 아무튼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도 메인 테마곡으로 쓰이면서 굉장히 익숙한 곡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좋아했다는 거. 그리고 가사가 이제 이 전체적인 곡의 가사를 보면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들을 강렬하게 하도록 헤비한 기타와 함께 강렬한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수 빈 건 이렇게 하면 사실 틀린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since you have been gone 이라고 해야 되죠. have가 빠졌죠. 근데 이제 발음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날아간 거죠.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since you've been gon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뜻이 뭐냐면 since는 뭐뭐 이후로입니다. since가. 그래서 since 다음에 보통 연도가 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since 1979년, 1979년 이후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you have been 이렇게 돼 있죠. 이 have been이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go이 붙었습니다. 이 go는 go의 과거 분사형인데 가버렸다, 떠나버렸다,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go이. 그래서 she's gone 하면 그녀가 떠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she's gone 하면 그녀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gone이라는 동사가 또 다른 데에서 떠오르는 게 있다면 바로 문학의 gone with the wind라는 발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게 원제가 gone with the wind이죠. 그래서 이 앞에 gone을 썼단 말이죠. 뭐가 사라졌을까요? gone이 사라진, 떠나간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뒤에 with the wind라고 있으니까 바람과 함께 뭐가 사라졌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죠? 이 분사형이 바로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의 제목을 해석을 하자면 Since you have been gone, 네가 떠난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레인보우의 보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컬이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요.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밴드죠. 이 헤비메탈 밴드의 블랙사바스의 보컬로도 유명했었던 제임스 디오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죠. 이 제임스 디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음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의 보컬로 제임스 디오와 그레이엄 보넷이 유명합니다. 이 그레이엄 보넷이 바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그 신스유 빈건의 강렬한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그레이엄 보넷이 이 곡을 불렀던 거죠. 4집의 보컬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노래가 신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들어보셔도 아니 지금까지 안 들어보셨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잊을 수 없는 그런 곡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스 빈건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신스 빈건의 해석을 조금 해드리면요. 뭐 아까 다 해석을 해드렸지만 중간에 후렴 부분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스 빈건 Out of my head can't take it 이렇게 후렴이 시작이 되는데요. 신스 빈건 내가 네가 떠나간 이후에 I'm out of my head 이렇게 합니다. 나는 out of my head 내 머리 바깥에 있다 이런 뜻이죠. 뭡니까? 머릿속 밖에 있다는 거는 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쓰인 거죠. 그리고 can take it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가 떠난 이후에 나는 제정신이 아닌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Could I be wrong 이렇게 합니다. 뒤에 가져가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을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뒤에가 But since you've been gone 그러나 네가 떠난 이후에 You cast a spell 이렇게 말합니다. You cast a spell 네가 마법을 걸었잖아 이겁니다. 이제 cast a spell은 유혹하다, 홀리다, 마법을 걸다, 주문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홀렸잖아, 꼬셨잖아. So break it. 그러니까 그걸 깨줘. 주문 건 거를 나를 주문 걸어놓은 거를 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수빈 건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죠.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별거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는 락의 불모지입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보다 락을 좋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락 매니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중적으로 저의 이런 짧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명곡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더보기란에 이 레인보우의 무지개의 신스 빈건을 제가 걸어놓겠습니다. 링크를 따라가셔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항상 이해하고 들어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인프피 라디오 씨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